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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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일단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광고가 약간 문제가 생겨서 확실하게 잘 준비된 광고라기보다는 생 라이브와 애드립으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게임이 한 판으로는 좀 어렵고 뭐 두세 판? 넵? 뭔 세네판이야! 5판 내야지! 타오판! 한두 판이 아닌 5판! 타오판! 타워 오브 판타지를 해야 된다는 그 전설의 게임? 그렇다! 맞습니다 여러분. 한 판 두 판 해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아 5판은 계속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전설의 게임 타오판 타워 오브 판타지. 거짓말이 아니고 이거 광고 시작 10분 전에 만든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할 이 타워 오브 판타지란 게임은 대체 어떤 게임이냐? 자, 타워 오브 판타지란 어떤 게임이냐? 카툰 렌더링 오픈 월드 MMORPG 게임으로 커스터마이징과 SF 배경적으로 하고 있는 장르를 살린 사이버펑크풍의 도시. 당연히 게임들이 이렇게 홍보를 할 때는 무엇이냐? 큰 이벤트와 함께 온단 말이죠. 선미 씨가 함께 콜라보를 한 OST도 부르셨고. 선미 님의 이제 사인과 또 무려 3090 RTX 엔비디아 거 정품.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 타워판 콜라보 선미 이벤트에 참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타워판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좀 하자면은 조금 특이한 점이 직업이 없어요. 하나의 직업을 막 하고 이것보다도 이제 무기와 캐릭터 이런 특성을 살려가지고 게임을 할 수가 있다. 무기 변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냥 활을 들면 활을 쏠 수도 있고 도중에 바로 무기 교체해서 대검, 쌍검. 그리고 이번에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무엇이냐? 바로 신규 맵 업데이트도 있죠. 자, 신규 맵 미러시티. 미러시티란 이제 사이버펑크 느낌의 도시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사막 지역 맵이 생겼는데 이게 같이 있어요 맵에. 그래서 약간 그 두바이 같은 느낌이 나요. 이제 광고 시작에 앞서 이 영상 하나 보고 가도록 합시다. 뭐야? 사막? 선미야? 이게 뭐야? 자, 그러면은 그두 절미 게임 보러 가야지. 예, 그리고 오늘 광고 순탄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잘 몰라. 날 것이야. 그래서 뉴비의 마음으로 정직한 리뷰를 하겠다. 이게 정말 갓게임인지 광고주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이 그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광고가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게임, 인게임 영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상 거의 PC게임이랑 다를 게 없어요. 정말 대단해요. 일단 그래픽이랑 이런 스킬 이펙트, 심지어 그냥 돌아다니냐 바로 제트팩으로 올라가기 힘든 곳을 올라갈 수 있으며 이렇게 오도방도 합니다. 자, 일단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이제 레플리카라고 NPC나 이런 이미지가 스킨이 휘어져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직접 코스튬도 가능한데 자, 이게 기본 캐릭터예요. 이게 그래도 또 되게 디테일해요. 그냥 눈 이런 그렇죠. 게 아니라 광대뼈, 뺨 아래 턱끝, 뺨 이렇게 되게 세분화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턱 한번 길게 해봐. 완화나 얼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시 어느 때든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 레플리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좋아요. 쉽게 생각하면 스킨인데 여기서는 좀 다른 게 이 게임을 하다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NPC 되게 예쁘다. NPC는 좀 특이하게 고정되는 캐릭터 보니까 가져왔어? 똑같이 못 꾸며요. 근데 여기서는 대금 치르는 거 잊지 마. 그냥 그 NPC로 바로 모습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름이 킹이야, 킹. 물론 이제 레플리카는 뽑아야 되는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챠 시스템이 있지만은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해드려야 되는 루비루비루비루. 가와이네. 자, 지금부터 저희가 할 것은 바로 신맵 미러시티를 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이버펑크 느낌 난다는 그 전설의 도시인가요? 빠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갈 곳은 지하철 한번 타볼 건데요. 이렇게 제트팩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죽게 하겠어. 자, 가자! 괜찮아 죽진 않을까?
버스를 탑승해야 된다고 하고요. 대중교통이 되게 많아요. 버스도 있고 그리고 택시, 그리고 지하철 이런 걸로 이 맵에 있는 그런 상호작용 되는 걸 찾아보시면 돼요. 그럼 풍경도 보면 될 것 같아가지고. 와! 갑자기 뭐가 생겼어! 뭔가 정말 찍고만 싶은 QR코드인걸? 이 QR코드면은 뭔가 아이템을 뭔가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오! 뭐야? 좀 바로 타야 돼? 잠깐만요! 오! 오 다쳤다. 아, 안 사이즈가 아니고. 아니 이게 아 이게 진짜 지하철처럼 오는 시간 있나 보네. 아, 옛날. 어 기다려야 돼요 진짜. 오 이 뭐야 이거는. 내려줘. 내려줘. 아 내리는 건 오른쪽 왼쪽 바뀌네. 디테일하네. 야.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 맵인 사막을 한번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마이크를 타고 가시는. 자 아무리 봐도 나빠 보이죠? 뭐야? 뭐야 두 마리인데? 그림자 미칠 수 있는데요? 마마마마! 형 딱 봐도 저항자잖아. 얘가 화독성이라서 지금 여기 불이라도. 아 속성을 보면서 봐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은 얼음 무기를 때려 지미했어. 야 그렇지. 어 잘 들어가네. 자. 짠! 이렇게 하면은 빵! 이제 게임의 꽃 가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칩셋 뽑기, 무기 뽑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10개 한번. 어! 아 근데 멋있게 보이시네. 오! 뭐야! 어! 누가 가져 나와! 우리 있고! 어! 저도 있어! 어 뭔가 막 아 이런 식으로 하나 뜨는 거군요. 근데 이게 어 저 가! 어 뭐야 빨간색 뭐야. 뭐야? 일단은 그럼 몇 개 더 뽑아볼게 일단은. 갈게요 바로. 처음 거 그 루비 친구랑. 어! 코발트 어 바로 또 쏘리 그거 봤지? 진정해. 어 뭐야? 자 사막에서 잠깐 한번 사용해볼게요. 가자. 니네 이런 바이크 있어? 있어? 쟤 말 타고 다녀? 야, 로봇 말도 있어. 뭐야? 어 뭐야? 뭐야? 나 어디로 보내는 거야? 놀리지 마! 무서워. 무서워. 아! 어 뭐야 이거? 뭐야? 이 정도 멤버면은 보스 같은 거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보스로 안내해봐. 오고 있네. 오 뭐야? 지금 위에 사람이 많은데? 미친다. 형 총으로 원거리 좋아 내가 잡을 거야 잡고 말겠어. 감히 날 죽여? 뭐야 나 여기 뭐 하는 곳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다른 보스 잡으러 가자. 찍찍 오 오지마 이거야? 피해라고! 안돼 밖으로 나가야 돼. 샌드원 밖으로. 뮤비에게 보스전이라 힘든 것 같은데. 자 얘들아 그동안 고생했고 우리 모두 타워 오브 판타지를 외치면서 마무리 해보자고. 타워 오브 판타지 하면 다들 점프하는 거야. 저 둘셋 타워 오브 판타지 올라가 지 맞고? 야! 야 멋있어. 야, 어이구. 자, 이렇게 훌륭한 게임 타워 오브 판타지. 뉴비들 오면 이렇게 따뜻하게 반겨줄 때. 아, 그리고 정말 진짜 진심으로 게임 그래픽이 되는 게 너무 좋아서 좀 놀라기도 했어. PC든 핸드폰이든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게임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워 오브 판타지.